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법 중에서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는 방법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카카오톡 앱으로 들어가 주세요. 터치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친구 탭이 있고 채팅 탭이 있는데 여기서 친구 탭 쪽으로 가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에다가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이게 친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터치해 주세요. 해주시면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QR코드로 하는 방법과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추천 친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QR코드 터치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코드 스캔, 내 프로필, 송금 코드, 결제 코드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 프로필을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 QR코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추가를 할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유를 하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일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다운로드를 받기를 하면 자, 이미지를 앨범에 저장했다고 나옵니다.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친구 탭에서 친구 추가하기 누르고요. 이번에는 연락처로 추가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연락처로 친구 추가는 이렇게 친구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밑에 휴대폰 번호를 넣으면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이름은 제가 넣는 그대로 카카오톡에 보여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핸드폰 번호를 넣으셔야 되시고 그리고 숫자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010-111-1111 하고 친구 이름을 시니어봄이라는 친구를 넣고요. 확인. 자, 그랬더니 유효하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전화번호가 틀리면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전화번호가 맞고 친구 이름은 임의로 정해서 불러줄 수가 있어요. 넣고 싶은 친구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를 지금 이곳에 넣어서 추가를 하면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지를 못해도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다른 사람한테 친구 추가를 하게 만들 경우에 제 전화번호는 알려주기가 싫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 아이디를 알려주면 그쪽에서 저를 친구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친구예요. 터치해 볼게요. 카카오톡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친구 추천을 허용하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친구 추가를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친구 추천 허용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천 친구들이 쭉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추천 친구를 허용을 했더니 꼭 페이스북처럼 추천 친구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추천 친구를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을 하라고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추천 친구를 허용을 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 오프를 시키면 됩니다.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점점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친구라고 되어 있는 곳을 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친구 추천 허용. 알 수도 있는 친구를 추천받고 나를 다른 친구에게 추천해 줍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나를 누구한테 추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번거로워서
보통 하지 않죠. 그래서 오프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오프를 시켜주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보였던 추천 친구란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는 네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제는 완벽하게 아셨죠? 시니어봄TV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시니어봄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